미군의 전략 자산 순환 배치, 그 순환 배치의 횟수도 점차 늘리겠다라고 이미 합의를 봤는데, 이에 대표적인 지금 전략 자산,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서 한반도로 오고 있습니다. 자,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항공모함이죠? 레이건호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항공모함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부산항에 오는 거는 저 핵심 그 잠수함이 미시간호가 들어오고. 아, 그래요? 아, 레이건호는 동해상으로 올 겁니다. 동해상에 그냥 머무는 것이군요. 네, 동해상에서 머물면서 네. 한국, 일본, 호주하고 네. 연합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항공모함이 한 대가 오는 게 아니라 전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 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구축함 또 잠수함 여러 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세트로. 맞습니다. 네. 항공모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항모 타격 전단이라고 그럽니다. 항모 타격 전단. 그렇죠. 네. 항모 타격 전단인데 그러면 타격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항공모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비행기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움직이는 비행장이지 않습니까? 네. 자신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장이나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자기가 태우고 있는 저 전투기들이 자기의 무기입니다. 네. 그런데 저거에 함대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오면 안 되니까 네. 그 주위를 호위하는 호위 구축함들이 따라오는데 네.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 같은 이지스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이지스함들이 최소 5척에서 6척 정도 네. 물속에는 핵추진 잠수함들이 또 2척 정도 한 척에서 2척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척이 이렇게 딱 움직이게 되면은 이 이지스함 대에서 저기 같이 움직인다. 핵잠수함 2척이 같이 있다. 라고 생각해야지 항공모함 한 척 그렇죠.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네. 그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해서 이 호위 세력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같은 게 네. 다 합하면 한 150발에서 180발 정도 됩니다. 그렇군. 아니 그런데 이 미시건호 핵추진 잠수함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데 그 한 대 안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150여 발까지 들어갑니까? 그게 그렇게 큰가요? 잠수함 크기가 18,000톤 되니까 충분히 들어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북한에 네. 현재 전략 시설이 한 700군데 아주 크게 보면 700군데고 네. 축소하면 200군데 정도 되는데 네. 아마 저 잠수함은 저 두 척 정도에서 네. 토마호크를 한 300발만 쏘게 되면은 네. 일단은 그런 대로 한 뭐 200군데 정도의 북한의 전략 시설은 그냥 파괴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미시건 핵추진 잠수함 안에는 미 해군 특수전 요원 60여 명도 탑승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 특수 요원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저 잠수함 그림이 있는데 네. 잠수함 그림 위에 조금 볼록한 거 있죠? 네네네네. 여기요. 네. 그겁니다. 네. 여기에 바로 특수 부대가 탑승해서 따로 다시 이동하는 잠수함입니다. 아, 그걸 이제 타고 다니고 적진으로 네. 그렇죠. 침투를 하는군요. 적진으로 침투해서 뭐 네. 암살 작업을 하든지 뭐 네. 파족 획득 작업을 하든지 그런 특수 그 네이비스일 요원들이 한 네. 60여 명을 타는데 네. 원래는 이 미시간호 같은 이 잠수함은 전략 핵 잠수함이었습니다. 트라이던트 네. 핵 미사일을 탑재하는 24발을 탑재하는 전략 핵 잠수함인데 네. 미국이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핵 미사일을 쏠 일보다는 재래식 전쟁을 할 일이 더 많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오하이오급이라고 하는 이 18,000톤짜리 잠수함 중에서 6척을 개조를 해서 네.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빼고 네.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거 빼고 그 자리에다가 토마호크 미사일을 심었더니 아하. 무려 154발이나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미시간호만 부산항에 입항해서 보여주지만 미시간호 한 척만 왔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물속에 다른 물속에 뭐가 있을지 몇 척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앞에 하면 미국은 이걸 이제 6척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작전 같으면 최소 미시간호 외에 한 척에서 두 척 정도는 더 왔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김정은 실장님께서 북한을 미군이 선제 공격을 할 때 첫 신호탄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2천여 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작전이 사실상 가능하겠군요. 지금 항공모함과 미시건호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전단들이 오게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항구 전단 하나 가지고는 힘들고 네. 한 3개 정도가 돼야 한 뭐 1,500발에서 2,000발 정도를 쏠 수가 있으니까 네. 현재 현재 항모 전단 하나가 와가지고는 네. 북한이 이걸 갖다가 전쟁에서나 보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이 미국의 전략 자산 순환 배치에 관해서는 소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9월에 국회에서도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당시의 내용, 대화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그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다녀오셨을 때
그 미국의 그 첨단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조기 전개한 것을 협의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어떤 자산들을 최우선으로 도입할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축 체제의 업그레이드와 연결해서 또 앞당기는 것과 연결해서 어떤 전략 자산을 우리가 먼저 요구할 것인지. 아, 그 분야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여기 공개된 자료에서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비공개 아니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 재배치, 순환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레이건 호가 항공모함이 동해바다에 배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 대가 더 오고 있어요. 루즈벨트 항공모함, 루즈벨트 함이 또 오고 있는데, 자, 지금 항모 전단 두 개의 전단이 동해바다로 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선제 타격을 위한 그런 준비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두 개 정도면은 겁을 먹을 만하죠. 그렇죠. 네, 만약에 현재 주한미군하고 한국군이 합세를 하게 된다면, 네, 아마도 두 개 전단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네, 우리 한국군이 그 참여하지 않은 전쟁이라면 아마 3개 항공연단이 필요하겠지만, 네, 만약에 우리 군까지 그렇죠, 동원된다면 현재 항공연단 두 개하고, 네, 우리 군이 합세를 한다면 아마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 활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이 두 개 전단이 저렇게 한 곳에 모이는 것이 흔한 예는 아니죠? 올해, 네, 이제 칼빈슨하고, 네, 같이 한번 했었던 적이 있고, 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네, 그게 이제 지난번 도끼만의 사건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네, 할 정도로 이례적인 거였고, 미국이 이제 그 이란을 압박을 해서 이란하고 핵협상을 2015년 7월 달에 타결했지 않습니까? 그 이란을 압박할 때 항상 페르시아만에다가 항모 두 척을 띄워놨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이 말 안 들으면 바로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항모 두 척이 오는 것은, 네,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 네, 이런 능력을 과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전략 자산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보도 내용 중에 영국이? 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이요. 미국과 북한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맨체스터와 런던은 로스앤젤레스보다 북한에 더 가깝다. 지원을 요청받으면 함정들과 전투기 혹은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한반도로 항공모함을, 영국 항공모함을 파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저 발표가 나기 전에도, 네,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독일의, 네, 그 함대가 우리 한반도 핵으로 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아, 그래요? 드디어 이제 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계속해서 소박하게 된다면, 네, EU가 참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다면 영국의 항모, 프랑스 항모, 그 다음에 독일의 구축함 정도가, 네, 한반도 핵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북한이 맨체스터와 런던을 공격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네, 예,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게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미국이 큰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네, 영국은 항상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을 세운 나라가 영국이고, 뭐 그래서 결국 독립을 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개 항모 전단이 오고, 또 영국에서 또 퀸 엘리자베스 같은 뭐 이런 게 만약에 뭐 온다면, 네, 굉장히 큰 전력이 지금 한반도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이걸 이렇게 됐을 때 김정은이 여기서 이제, 아, 이것은 좀 내가 굉장히 수세 국면이다 해서 이제 김정은의 또 다른 뭐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서, 네, 이것이 좀 이제 긴장 구분이 좀 완화되는 측면으로 전개가 되면 다행이지만, 네, 김정은은 뭐 이 지진을 일으키는 뭐 지구 멘틀처럼, 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여기다 대고, 네, 또 뭐 대륙간 탄도탄을 뭐 자기가 얘기했듯이 뭐 태평양으로 쏜다든지 이래 버리면, 네, 이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일말에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예, 잠시만요. 예, 우리가 1991년도에 그 미국이 걸프전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네. 전 세계 각국의 우방국에다가, 네, 전쟁에 동참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도 그때 수송기를 보냈습니다. 네네. 일본은 그 당시에 군을 안 보내고 돈만 내가지고, 돈만 잔뜩 내고 욕만 먹었어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전부 다 참전했었는데, 네, 만약에 북한하고 미국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북한의 그 핵무장에 대해서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네, 아마도 EU도 참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
이유가 아니라면 동남아시아 국가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도 전부 다 전비를 내거나 아니면 항공기를 투입해야 될 겁니다. 네.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전 세계와 북한이 전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인가 하면 지난번 IS 폭격전을 할 때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보내서 IS 폭격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영국은 희한하게도 지금 현재 이 해군 강국이었는데 몇 년간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IS 폭격전을 할 때 영국이 황당하게도 영국 해군 구축함이 프랑스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호위를 해줬어요. 네. 영국 굉장히 이제 굴욕적이었죠. 자존심 상했겠죠. 엄청 자존심 상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마치 지금 영국의 어떤 그 상태를 보면 그냥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 막 싸움장에 뛰쳐나가고 싶어서 씩씩거리고 있는 아. 네. 내가 이렇게 체면을 구겼어.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샤를 드골보다 큽니다. 샤를 드골 4만 3천 톤인데 이거 6만 5천 톤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 전력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올 연말에 전력화가 되고 아. 지금 이 F-35B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화 작업을 한참 하고 있고 지금 공장에서 납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라도 실어서 내가 가겠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특보는 뭐 그 전쟁 막을 수 있다면 한미 동맹은 뭐 포기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분도 이제 문재인 그 후보랑 좀 가까웠던 분인데 지금 그 매티스 국방장관 얘기를 군사 옵션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할 의사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창의적인 해석 같은데 그러나 미국 국방장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토탈리 디스트로이를 해가지고 뭐 완벽하게 파괴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에서 유엔의 회의 저기 연설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 네. 말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네. 뭐 그렇게 뭐 한번 뽑아가지고 해석한다거나 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혹은 청와대가 이 문제를 좀 그 국익의 관점에서 네. 안보에 조금 더 치우친 관점에서 좀 네.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소식 역시 북한 관련 내용입니다.